일본에서 나온 그 공포 게임 내주는 거기서 또다시 신작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목욕탕하는 게임이랍니다. 놀랍게 공식 한글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지요. 한번 해봅시다. 땅을 때리고 있는데? 철삭! 이젠 지쳤어. 이 땅에서 그만두고 싶어. 그만두고 시골로 가는 거야. 하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어. 응? 이 전단지 나에게 딱이네? 목욕탕에서 일하면 월세 공짜. 여기에 전화하고 바로 회사를 그만두자. 그리고 바로 이곳을 이사하자. 1일째. 203호실이야. 먼저 짐을 가져가자. 이사 왔나 보네요. 박스. 박스. 좌클릭으로 가져갈 수 있네요. 201호, 202호, 203호. 데려오세요. 어디서 악취가 난다 했더니 당신은 목욕을 내야 할것 같군요. 그 박스들은 다 내려놓은 뒤에 대중 목욕탕에서 봅시다.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의는 없지만 착하신 사장님이시네. 집이 좀 많이 허름한데요? 이거 뭐냐? 잡아 빼봐, 이거. 못뺀 거지, 방금? 뭔가 걸려 있었는데 일단 제가 뺐어요. 목욕탕이 어디죠?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냐? 아, 새로 이사 오신 분이군요. 우리는 두팔 벌려 당신을 환영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당신은 목욕탕을 재가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당신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저는 무언가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원에서 축복을 받아보시죠. 예, 좋아요. 좋은 선택이에요. 신들도 당신의 말을 듣고 기뻐하실 겁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이제 당신은 보호받습니다. 지금만큼은. 입꼬리를 올리며.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당신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낄 때, 입꼬리를 올리며. 아니, 입꼬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승천하겠다야. 희죽희죽 되는 거 봐. 여기다 목욕탕. 남탕.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전단지는 잘 보셨죠? 목욕탕에서 일하신다면 무료로 이곳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욕실이 없으시죠? 당신이 여기서 일한다면 모든 근무를 마친 뒤에 목욕을 할수 있습니다. 괜찮은 소리 같지 않나요? 제게 선택권이 있나요? 아니요. 바로 시작하죠. 여기 보이십니까? 그 날마다 이 보드에 작성된 모든 일들을 수행하세요. 만약 질문 같은 게 있다면 그냥 지정된 일이나 하세요. 입꼬리를 올리며. 손님이 오고 있어. 그렇군요. 면도기 하나, 수건 하나, 목욕탕비. 돈을 넣고 면도기 하나, 수건 하나. 됐나요? 들어가세요. 아, 일본은 목욕탕 이렇게 돼 있어? 마을에서 29세의 여성이 지난주부터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마을에 사는 29세의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잠깐만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근처에 사는 60대의 여성과 야기한 뒤로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예, 뭐 필요하시다고요? 무슨 소리지? 누가 욕실에서 넘어졌나 본데? 무슨 일이세요? 방금 그거 뭡니까? 사원화실 안에 뭔가 있어요. 빨리 가서 확인해 주세요. 사우나실 있어요, 여기? 있긴 뭐가 있어요, 여기? 뭐 없는데요? 뭐 뭔가 있었나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이 목욕탕은 좀 소름 끼치네요. 다음에 올게요. 물기는 닦고 가셔야 돼요. 옷도 좀 입으시고. 마루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디에서 청소해야 돼? 아, 이거구나. 대걸레. 아, 누가 욕실 내에서 담배를 폈어, 이렇게. 불을 질러놨어, 그냥. 일이 끝났다. 샤워를 하자. 샤워러 갑시다. 샤워. 어디서 씻겨주시나요? 제 자리 어딘가요? 아, 역해예요? 나 역해야? 아니 뭐 거울에 비치는 게 있어야지. 나 역해네? 샴푸나 하자. 샴푸 안 가져왔네. 아, 날씨. 무슨 소리야? 뭐가 있나? 휴, 평범한 원숭이였잖아. 난또 지나가는 팔척 귀신인 줄 알았네. 2일차. 확실히 역해가 많네요. 근데 옷 너무 단촐한 거 아니야? 목걸이에 옷이 저것밖에 없냐? 이건 또 뭐지? 아니, 뭐가 자꾸 여기서 질질 새. 저기요, 입꼬리 아저씨. 욕탕 이상해요. 또 오셨나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세전화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금전적인 것을 넣으세요. 입꼬리를 올리며. 저희 집을 바칠게요. 뭐, 넣을 수 있는 게 없네? 아니, 집을 준다니까도 싫어하네? 누구세요? 청소하자. 도대체 누가 여기다가 이런 걸 칠해놓는 거야, 근데 자꾸? 아니, 누가 자꾸 욕탕 안에다 페인트를 칠해? 왜 이렇게 개방적이냐, 여기? 뭐야, 이거? 사람같이 생겼어? 안 지워졌는데? 샤워나 하재. 이렇게 사람같이 생긴 자국 앞에서 샤워를 한다고? 너무 두려운데? 야, 보고 있자, 저거 못 움직이게. 뭐가 속삭였는데?
어? 오늘은 욕탕에도 들어가? 문어크를 하셨는데? 당혹스럽네. 어이씨 깜짝이야 씨. 갑자기 물장구를 그렇게. 3일째 이건 도대체 뭘까? 아니 옆방에서 머리카락이 자꾸 넘어와. 여기 오늘 할 일은? 어디보자 리스트? 샤워헤드 녹제거 근처 막가자 가게에서 베이킹소다를 사러 간다. 베이킹소다 좀 사오죠. 안녕하세요 아가씨, 굉장히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군요. 자세히 봐도 괜찮을까요? 예, 미안하네요. 그런 꼴을 보면 안 도와줄 수 없겠어요. 반짝이는 한 쌍. 그럼 베이킹소다 하나만 공짜로 주시면 안 되나요? 과장님이 사오라고 했는데 말이죠. 돈을 안 주셨어요. 사장님 베이킹소다 없나요? 히히히. 고양이 실종 포스터 타마짱. 만약 그 아이를 찾아준다면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히히히. 잠깐만 타마짱이 누구지? 어 타마짱. 타마짱 여기 있니? 어? 어 타마짱 가자. 타마로켓. 이 고양이 할머니 고양이에요? 타마짱 다시 오셨군요. 청년 고마워요.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당신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히히히. 왜 이런 걸 잘 관리하라고. 그 베이킹 소다나 주세요. 어 청소하자. 베이킹 소다 얻었다. 베이킹 소다 녹제거. 히히히. 샤워 좋아요. 잠깐만 옆에 있는 저 그림자 녀석 오늘 조금 더 가까워진 건가? 아니지? 저기 경계하자. 뭐 물이 안 나와요. 아 나 이거 물 안 틀어놓으면 추운데. 나 샤워할 때 물 계속 틀어놔야 되는데. 몸 식으면 추운데. 사우나에 들어간다. 앉을까? 예. 아니 뭐 항공기 지나가는 소리가 나냐 목욕탕에서. 우와! 씨발 깜짝이야! 4일째 어? 오 사람이었어? 어 죄송합니다. 그만 뽑아야겠는데? 안되겠어. 입꼬리 올리러 한번 가자. 아씨 입꼬리를 올려주세요. 또 오셨나요? 도움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세전화원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금전적인 것을 넣으세요. 입꼬리를 올리면 금전적인 거 군고구마 인형 열쇠 뭐 되는 게 없네 씨. 흐 쓰레기장이라도 뒤질까? 어? 어 잠깐만 야 어 나 버리려고 한 거 아닌데. 아 이건 좀 논란이 있겠는데요? 그냥 눌렀는데 버려졌어요. 아 나 저주 시계 받을 것 같은데? 한번 쓱 샤워나 하자. 내 자리 제 고정 자리죠? 오늘은 냉탕인가? 잠깐만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뭐가 있나요? 어 야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데? 왼쪽 아래? 앵거 오! 안 되겠다 군고구마로 퇴마해야겠는데? 잠깐만 씨발 야 이거 무게 아! 아! 실종 아키무라 마이나. 실종 엔딩이야? 언니랑 연락이 되질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에 간다고 했는데 시골에 이사간지 좀 지나서 연락이 안돼. 자주 연락하고 그랬는데 바쁜가봐. 근데 좀 걱정이 되니까 이사간 시골로 가보자. 언니네 집에 머물면서 이야기라도 하자. 아 뭐야 주인공이 둘이야? 언니의 방을 보러 가야해. 언니 문 좀 열어봐. 어! 깜짝이야 이 아저씨는 또 뭐야. 당신은 마이너씨의 여동생이군요. 아주 환영합니다. 아니 이 아저씨 왜 이렇게 갑작씩 튀어나와. 개 깜짝 놀랐네 씨. 안녕하세요 제 언니가 여기서 일한다고요? 네 맞아요. 당신 언니는 몇 명의 친구들과 여행 중입니다. 일주일 안에 올 거예요. 언니가 올 때까지 목욕탕에서 일해보는 게 어떤가요? 당신이 일한다면 여기서 무료로 머물 수 있습니다. 개꿀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손님이 오고 있어. 아니 목욕탕만 오면은 그냥 조건만 사 손님 맞이할 준비부터 하네. 어? 언니예요? 언니가 마탱이가 갔는데? 언니! 돈 내고 들어가야죠! 어 뭐야? 이게 뭐죠? 목욕물이 차가워? 이거 냉수 아닌가요? 혹시 제 언니 보셨어요? 뭐? 여긴 저 혼자인데요? 망할 당신 언니 따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따뜻하게 목욕을 하고 싶다고요. 믿을 수 없네요. 하... 죄송해요 지금 보일러가 작동 불량 상태라. 그럼 고쳐주세요. 그때까지 사우나실에서 기다리겠어요. 예? 미안합니다. 어? 보일러실 여기구나. 잠깐만요 불 좀 댈게요. 예예 잠겨있어.
이걸로 괜찮을 거야. 그녀에게 전해야겠어. 손님! 어? 언니? 언니! 찾고 있었다고, 나는! 기다려! 언니! 언니 준내 빨라! 언니 어디 갔어, 언니! 머리카락이 세고 있어. 신문조각 B랑 인형. 이거 내가 아까 버렸던 거잖아. 군고구마. 아, 잃어버린 고구마 드디어 찾았다. 아, 나 어딨나 했네, 이 군고구마 이거. 누구세요? 목욕탕에서 20대 여성 행방 불명. 혼자서 목욕탕에 간 무직 이누쿠보 요우코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근처에 사는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했다. 12일 아침부터 경찰이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제 안에 있어. 제안? 자, 여기 일이 끝났다. 샤워를 하자. 어? 저기 있었던 그림자도 사라졌네. 생각해보니까 그림자가 없네요 여기. 오! 아파트로 도망친다. 난 안전해. 어, 들어왔네. 이제 안 안전해. 어, 나갔네. 이제 안전해. 아, 이제 안 안전해. 아, 잠깐 보일러실인데? 어, 저 딸감으로 쓰시는 거 아니죠, 혹시? 잠깐만, 입꼬리 아저씨 어떻게 된 거야? 나 무척이나 배드엔딩 본 거 같은데? 그냥 배드엔딩도 아니고? 와, 나 얻었다, 배드엔딩. 어디서 붙었냐 이거? 보일러실이랑 언니 집을 한번 미리 가보자. 지금 가지 말고 그냥 들어가 봐야지. 어? 뭐야 이거? 뭐 얻었다. 뭔가 찾았어! 무슨 열쇠를 찾았다. 잠겨있는 문. 이곳인가? 어? 계세요? 누구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어쩔 수 없는데. 어, 뭐 여기 뭐 염주 같은 게 묶여있냐? 그 여자를 반하게 해라. 그 여자를 임신시켜라. 아이를 낳기 전에 죽인다. 아들이 태어났다. 낳기 전에 분명 죽였을 텐데. 아들을 죽인다. 보류. 우구매를 목욕탕에 가둔다. 그 녀석을 속여 우구매가 선택한 여자를 제물로 삼는다. 3명 필요. 우구매? 내가 세 번째인가 보네? 올드카다. 저주받아 죽은 자가 선택한 인간을 제물로 삼는다. 그러면 해방될 것이다. 단 세 여자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누가 있다. 뭐야 이거? 누구야? 나무늘보가 있는데? 얘는 뭐야? 끊어줄게. 나무늘보야, 넌 이제 자유야. 자유노로 달아가렴. 해피 나무늘보야. 저 해피 나무늘보가 있다가 나를 잡으러 오는 괴한을 막아주는 게 아닐까? 나한테 고마워서? 나한테 보은하는 거 아니야? 뭐 샤워 한번 싹 하면 좋지죠. 해피 나무늘보야, 날 도와줘. 넌 뒤졌다. 우리 해피 나무늘보가 너 이제 사지 찢는다 이제. 도와줘 해피 늘보야. 오, 다섯 개 때 해피 나무 늘보. 다섯 개 때. 오, 안전해졌어. 어, 안 안전해졌어. 그러게 크게 도움되는 나무 늘보는 아닌데? 어, 아까랑 뭔가 구도가 살짝 다른데? 어허허, 할머니 오셨군요.
눈을 뜨자 나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었다. 침대 옆에 의사 선생님과 경찰관, 전신 골절이에요 라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찰관, 나는 구급차에 실려왔다고 한다. 곧바로 상황을 이해하고 경찰관에게 모든 사정을 말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 말엔 아무도 살지 않을 텐데 라고 말했다. 뭐 내가 만난 사람들을 일어난 일은 도대체?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한다. 미령은 요코시였을까? 분명 그럴 거야. 불쌍하게도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 나는 왜 목욕탕에서 일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 어째서? 나는 소중한 곳을 거기에 두고 와버린 걸까? 마이나는 누구지? 노말 엔딩인가 보네 이게? 인형을 버렸어야 됐나? 뭐야 굿 엔딩이네? 엥? 뭐냐? 엔딩 하나 따로 있나? 자 그러면은 엔딩 두 개가 끝이라는데요? 나머지 하나 남은 엔딩은 이제 여러분들이 엔딩을 보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재미로 남겨놓고 저는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미를 뺏기에는 좀 그러니까요.